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강하게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을지 오늘도 5가지 기업들의 주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룰루레몬입니다.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연 매출이 6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2년에는 매출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감 나왔지만요. 오히려 연간 가이던스를 높여 잡았습니다. 기대감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장 마감 전까지는 주가가 3.6% 넘게 뛰면서 343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시간을 거래해서 무려 주가가 7% 넘는 급등 흐름을 현재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덱스인데요. 페덱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주가가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CEO가 교체가 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창업주가 아니라 이제 전문 경영인이 직접 와서 경영을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50년 만에 이제 창업주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CEO가 교체가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CEO가 CEO의 후임자로 들어서게 되고요. 마케팅과 매니지먼트의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가 3.6%가 넘게 뛰었고 23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은 우버입니다. 최근에 우버가 뉴욕시와 함께 협업을 해서 앞으로 우버 앱으로도 뉴욕시에 이 택시를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샌프란시스코와도 함께 협업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단독 보도였는데요. 4월 5일에 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 같은 내용을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샌프란시스코의 파트너는 플라이윌 테크놀로지스인데 우버와 함께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협의가 진행이 된다면 우버를 통해서도 샌프란시스코의 택시를 자유롭게 부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왔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주가 7% 가깝게 뛰면서 3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어제 주가가 아주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간밤 증시에서는 테슬라가 장중한 때는 1,100달러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주식 분할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베런스지의 기사 한 가지 보고 갈 텐데요. 만약에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시행을 해서 다우지수에 편입될 시에는 주가 부양 효과가 분명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우존스지수에 편입이 될 경우에는 추정하는 펀드의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주가의 부양 효과가 아주 클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오히려 주식 분할로 거품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이 측면까지 함께 보도가 나왔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0.7%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고요. 1,09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간밤에 다시 한번 월가에서는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눈높이는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타이그래스에서 한 분석가는 목표 주가를 400달러 선에서 410달러 선까지 올려잡았습니다. 월가에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라고 하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난 1년간 무려 120%가 넘게 상승했는데 이 GTC 컨퍼런스에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고 지속적인 AI 발전이 가능한 회사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1.5% 넘게 뛰면서 28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기업들의 주가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오늘은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윤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아주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 진전 소식에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유가는 소폭 하락을 하였고요. 옥수수, 소맥, 대두 등 곡물가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금속 가격도 하락을 하였고요. 특히 유로존 변동성 지수가 12%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한 26포인트를 기록하며 투자 심리가 큰 폭으로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 유로 지수 역시 1.74% 상승하였고 독일 지수도 2.79% 상승을 하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 상승을 하였고요. 특히 테슬라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성장주로 구성된 아크 이노베이션 ETF도 6%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니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재차 안정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 전기차 ETF 그리고 2차전지 ETF도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 S&P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4.3% 상승이 나왔고요. 미국 투자 심리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빅스 역시 지금 전주 대비 안정세를 이어가며 21포인트까지 지금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투자 심리는 위험 자산 중립 구간에서 지금 좀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아직까지 금리 변동성 확대 부분이 강한 개선 흐름, 즉 위험 자산 선호 구간의 진입을 좀 저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편 장단기 국채 수익률 역전 현상이 지금 목전을 좀 두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 여부에 대한 지금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역전 이후에도 실제 침체가 발생하기까지는 1년의 시간이 좀 걸린 것과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침체는 아닐 것이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에 따른 연준의 긴축으로 경제 연착륙이 좀 어려울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및 경제 성장에 좀 타격을 줄 것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금일은 미국 유럽의 투자 심리 개선 흐름과 실제 한국과 관련된 MSCI 코리아 ETF가 2% 상승을 하였고요. MSCI 신흥국 선물 지수 1% 이상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6% 상승을 하였고요. 코스피와 실제 상관관계가 높은 호주 달러도 상승 흐름이 지금 유지되고 있고 특히 전기전자 업종과 직결된 마이크론 테크도 지금 오늘 6%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도 지금 0.83% 상승 마감을 하였고요. 따라서 금일은 지수 측면에서의 긍정적 흐름을 좀 기대해보겠고요. 여전히 빠른 종목별 장세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